결혼할 때 가족들 안 말렸어요? 뭐, 안 말렸죠. 네. 말렸어요? 말렸어요. 후회는 안 하세요? 후회 안 한다니까요? 그러니까. 그럼 됐죠. 근데? 사회적으로. 저는 일을 잘린 적이 있어요. 아.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서.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약간 쟤는 이혼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잘린 적이 있어요. 잘렸다기보다 놓친 적, 일을?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누군가는 약점으로 이용을 하네? 네.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들이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? 그렇죠. 뭐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다 벌 받겠거니 해요. 커플이 나올 것 같아요? 예, 나올 것 같아요. 진짜로? 네. 그럼 예상 커플이 누구였어요? 어제 이제 보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수진 씨가 준호 씨한테 되게 많이 좀 멋있다 그런 이제 아이와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. 나는 준호 씨가 진짜 좋은 사람 같거든요. 네. 근데 그거 알아요? 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거. 왜요? 아, 너무? 너무 비슷해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. 아, 비슷해요? 저랑은 많이 다르죠? 네. 진짜 많이 다르죠? 정반대 성향 같아요. 제가 봐도. 네, 네. 강조하시네요. 정반대가 제일 잘 맞는 거죠. 맞아요. 달라야지 잘 사는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진짜 맛있는 거 다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여수 여행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싸가야 돼요. 이거 진짜 딱 반 맛이야. 진짜 싸가요? 당연하죠. 네. 가져가죠 뭐. 가져가서 먹을게. 가십시다. 가시죠.